진성 곱하기 오늘 잘 치네. 전마 채팅 오늘 개웃기네. 니 지능이나 준비여 개자식아. 예. 전마 오늘 개웃기네. 잘 팬다 너. 고맙다. 내가 원래 그 역할 내가 해야 되는데, 마이크 잡고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전기 수능 잘볼것 같나요? 코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 지능이나 준비여 개자식아. 그 말이 웃기네. 이발. 아이 웃겨. 예. 재은아, 잘 지내? 재은이가 보고 싶네. 재은이랑 있으면 재은이는 인간 비타민 같아. 같이 있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 넌 인간 디퓨저 같은 애야. 그 지방울만 하네, 맞아요. 재은이 어서 와. 아우, 재은이 보고 싶다. 나 재은이 좋아했네. 아니, 이번에 그 바이크 방송 재은이랑 했던 거 편집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재은이가 내 걸음걸이 따라하는 것도 개웃기고, 자고 있을 때 잠깐 그 모텔 로비 나가고 방구 시원하게 낀 그것도 존나 웃기고. 아까 오프닝 때 틀어드렸잖아요. 개웃겼어요. 아니, 뭐 여자로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얼굴 세번 봤는데, 얼굴을 세번 봤으면 그래도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코트야. 나너. 오히려 좋아. 하냐? 뭐래, 재은아? 여자로서 재은이 일도 없냐고? 근데 나이 차이가 14살이잖아요. 전마 23살인데. 14살 차이를 여러분들은 극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형 연상 만나게 아예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랄프야, 너도 좀 먹어라. 요즘 랄프 밥 먹는 모습 보면은 화가 나요. 맛있는 것도 형이 그래도 돈 벌고 그러면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장어가 됐으면 장어를 사먹이고, 소고기가 됐으면 소고기 사먹이고, 저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는 1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방에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에다 밥 처먹는 모습 보면은 아 진짜 화나요. 예. 근데 그게 맛있어요. 근데 맨날 맛있대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저녁에라도 일어나고 그랬으면은 뭐 맛있는 맛집이라도 알아놓고, 형 오늘 저랑 오마카세 한번 가시죠. 한 끼에 한번 20만원, 30만원 한번 태워보시죠 하면은 나는 태울 의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데리고 막 나가려고 하고 그래야만 나가요, 제가. 예. 코트야. 랄프가 밥 사달라고 하면 싫은데 씨발아? 밥 좋아하실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진짜 신께 맹세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이 제 입장에서도 계속 나가자, 나가서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이거 계속 얘기하는 제 입장도 생각을 해봐요. 나가기 싫어하는 게 딱 보이는데. 예. 집 밖에 나가길 싫어해요. 맞아요. 그 맛있는 거 먹는 거, 밥 먹는 거 자체에 별 감흥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은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 진짜 산에 진미를 갖다가 앞에 차려놔도 맛있네, 먹을만하네, 딱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소식하고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예. 그냥 배만 간단하게 채우자 이런 느낌? 근데 랄프가 막 맛있다고 막 호들갑 떠는 건 다 대부분이 맛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 야킹 했을 때 떡볶이 먹었잖아요. 형님, 제가 얘기했던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존나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상 거기야 여기야? 되게 기대하고 떡볶이 첫입 먹었는데 그냥 아무런 감흥도 안 남. 그냥 맛, 뭐 솔직히 신전 떡볶이가 더 맛있을 듯? 예. 코트야. 가성비 좋은 건 인정해. 근데 코트야, 랄프는 먹는 거에 쓰는 에너지가 아까운 거야. 그런 듯? 랄프가 코트야, 플랑크톤 먹고 산다. 플랑크톤. 존나 웃기네. 코트야, 랄프 광합성인데. 전에 뭐 계란 삶아갖고 그거 먹는데 계란 껍질 이렇게 모아가지고 랄프가 치우는데 랄프 오늘 특식하겠네, 이 지랄했던 것도 존나 웃겼는데. 예. 계란 껍데기 보니 제 손으로 줬어.
이 랄프를 뭘로 보는 거야? 오늘 특식하겠네. 존나 웃겼다니까. 제 거 따로 빼놨어요. 어. 보시면 돼. 이야. 아, 리뷰 이벤트는 이미 랄프가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네. 매운탕 바로 끓일게요. 매운탕? 예. 어, 끓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저걸 더 넣으면 좋아. 회요? 아, 회 말고 저 뭐야. 아, 집에 쌈장이나 뭐 된장 같은 거 없나? 국물 녹진하게 해주는 거? 스톡은 근데 스톡은 안 맞는 거 같고. 쌈장이라. 재래식 된장인데요. 그거 한 숟갈 푹 떠갖고 넣으면은 더 국물 좋아져. 자, 먹방 찍을게요 지금부터. 자, 오늘의 메뉴, 제철 보리숭어 플러스 도다리 새꼬시 그리고 해물, 예, 이렇게 있습니다. 멍게랑 전복이랑 저 뭐라 그러죠 이거? 멍게, 전복, 해삼, 예, 이렇게 얘네들이 만원이에요. 얘네들, 얘 사이드에 있는 얘네들이 만원이고 얘네들은 5만 얼마인데 랄프 거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거니까. 오,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새로 뭐 희한한데? 살이 좀 희한하게 생겼네? 이 보리숭어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예. 요게 뭐죠? 엄청 단단하네. 먹어볼까? 우와. 많이 먹었고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룰렛으로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140개 그리고 시조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엄청 사각거리네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나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살이죠? 예, 네, 무슨 꼭 홍어 코처럼 생겼는데? 예, 네. 무슨 살이지? 이게 되게 맛있네요. 뭐지 이게? 이게 보리숭어의 볼인가? 볼살인가? 오, 되게 맛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맛있다. 참돔은 부드럽고. 아, 안녕 하피오님 감사합니다. 어이구, 1086개를 많이 먹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하피오님 감사합니다. 예,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네. 표정 리액션 해드렸고요. 5월달 이제 제철이라고 합니다. 보리숭어가요. 예, 이거 되게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예, 아삭한 식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맨을 하나 싹 올려가지고. 수목암이라고 숭어송어기관이야. 닭똥집같이 특수공이. 아, 그러네. 이거 닭똥집이네. 숭어에 닭똥집이 있네요. 숭어밤. 숭어밤이라고 하네. 숭어밤. 식감이 진짜 아삭하고 좋아요. 예. 네. 숭어밤. 기억할게요. 특수 부위네요. 그죠? 매느리랑 고추 넣어가지고 보리숭어 두 점을 얹었습니다. 과연 얘네도 식감이 이렇게 아삭아삭할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맛있네요. 아, 숭어 괜찮네. 어, 진짜 아삭아삭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수분이 진짜 없네요, 숭어는. 코트야. 무슨 숙성회 마냥. 자, 와사비 간장에 한번 찍어서. 이런 맛이구나. 와, 맛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가장 원추하는 도다리 새꼬시입니다. 도다리 새꼬시 뼈째로 이렇게 먹는 건데 계속 씹다 보면 고소한 맛도 나고요. 아유, 좋다. 비린내를, 아니요, 나 비린내, 이거, 근데 회가 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회가 어떻게 비리죠? 회는 비리지 않은데요? 전혀. 물론 사람에 따라 이런 해산물들은 좀 뭔가 비리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 멍게, 해삼 이런 애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향긋하다고 느껴지고 가장 비리다고 못 먹는 그런 호불호 많이 갈리는 게 굴이거든요. 굴은 사실 없어서 못 먹는 게 굴인데 매년마다 굴 먹으러 이제 그 굴단지라고 있어요. 굴단지. 천북 굴단지. 충남 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쭉 이렇게 가면은 제철일 때 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등어회는 조금 비리긴 해요. 고등어회는 제가 뭐 제주도 가서 먹어봤지만은 고등어회가 좀 비리긴 하죠. 근데 비린 만큼 거기다가 뭐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강 초절임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먹을만하죠. 맛있네요. 근데 보리숭어도 맛있긴 한데 도다리 이 새꼬시는 못 이기는 것 같아. 난 도다리 새꼬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식감이 훌륭하거든요, 얘가. 도다리 새꼬시 말이죠. 예. 뼈째로 그냥. 맛있어요. 쥐치회도 맛있죠. 근데 좀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해삼. 이거야. 개불은 좀 먹을만한 것 같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 단맛이 나니까 개불 맛있죠. 중국 사람들은 해삼 익혀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해삼 그냥 생으로 이렇게 회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아, 과메기는 확실히 비리죠. 과메기 뭐 제대로 된 데서 안 먹어봐서 그렇다는데, 그 제대로 된 데 항상, 그러니까 과메기 좀 성 과메기 애호가들 특, 항상 제대로 된 데서 안 먹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럼 제대로 된 데서 또 먹었는데 거기서 또 비려요. 어딜 가도 비려. 맛있다고 한 데 가서도 비려. 그러면 또 항상 녹음기 돌려. 제대로 된 데서 안 먹어봐서 그렇다고. 대체 제대로 된 게 뭐야? 과메기는 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비린 과메기는 없어. 그딴 게 어딨어. 아니, 못 먹진 않아. 근데 비려요, 과메기는. 굴은 사람에 따라서 그걸 비리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굴을 먹었을 때 향긋하다고 느껴요. 나는 굴을 향긋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비린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런 거죠. 그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비린 거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코트야. 우리가 바다형이라고 하는 걸 비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야, 이거 초밥 밥인데 완전 큐브 그 잡채네. 여기다가 보리숭어를 갖다가 착 찍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싹 얹어서 생강 초절임 하나 싹 얹은 다음에 와사비 위에다가 살짝 넣고, 이게 초밥이죠 뭐. 예, 이게 초밥 아닙니까? 과하긴 하네요, 이 집이. 쿠우쿠 가서 하는 행동 해야겠다. 밥을 아예 안 먹지 않아. 근데 밥을 쪼개. 쿠우쿠 행동. 그래서 회를 더 크게 큼지막하게 얹어서 이렇게 해서 코트야. 맥개고 밥알개 수마리다. 892개요. 매운탕 끓이는 중이야? 네. 그 잘 안 익나 보다. 매운탕 오래 끓여야 돼. 그 뼈 살들 다 썰어질 때까지 끓여야 돼. 야, 진짜 맛있다. 아이, 초밥은 뭔 초밥이야, 뭔 금밥이야. 씨벌, 그냥 밥 딱 그대로 으깨갖고 이거 밥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도다리 세 꼬시 넣은 다음에 요거 맛이 없을 수 없는 이 쌈장 고추 마늘 다진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싹 풀어가지고 엄청 구수한 이 횟집 특유의 쌈장에다가 고추 하나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최고지. 뭔 샤리고 지랄이여. 이게 최고 맛있네. 아, 이거야. 아, 맛있다. 그러게, 왜 깻잎 꼬다리를 나는 안 먹고 있지?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맵다. 야. 이게 최고네. 이 조합이 최고야. 보리숭어. 이거 진짜 아삭아삭한 이거 맛있네요. 보리숭어 밤이라고 하는 거. 네. 똥집 같은 부위. 진짜 아삭아삭하니 맛있네요. 마늘이 근데 통마늘이네. 내 스타일이야. 편마늘보단 통마늘이지. 네. 뭐요? 여기 꼬다리 부분이 농약에 제일 많이 묻은 부위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맛있었구나. 왜 이제 알려줬어요? 고추장 좀 더 넣어. 그러면 고추장 반 큰술. 코트야 진짜 미친놈이네. 왜 이제 얘기해 준 거야 그거를. 난 그것도 모르고 꼬다리 버렸잖아요. 너무 늦게 알려줬어. 그럼요, 이게 고충제지 뭐. 예. 몸에 안 좋은 것도 다 농약으로 죽여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죠. 어우, 지금까지 버린 농약 꼬다리가 몇 개야. 아까워 죽겠네. 쿠팡에 꼬다리만 따로 모아서 안 파냐, 씨발 개꼴려. 코트야, 마트에서 꼬다리만 구입해서 무쳐 먹어줄게. 저게 노다지였네.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 발상의 전환.
아니 확실히 진짜 우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광어 얘네들이 참 고마워요. 광어 성격도 온순하고 그래가지고 양식하기 너무 좋잖아. 양식 광어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손쉽게 회를 먹을 수 있잖아요. 물고기 vs 육고기.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는 소요. 소. 소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소가 미쳤어. 소는 버릴 부위가 없잖아. 좋다. 부위 한정 물대기 1티어는 장어 아니누? 아 장어 인정. 아 서더리 매운탕. 아이 개새끼. 아 맛있다. 여기 생선 대가리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옆으로 누웠네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볼을 쑤셔요. 그리고 딱 두 점만 나온다는 생선 볼살 싹. 네. 근데 얘는 좀 피골이 상접했네. 에이 볼살 이거밖에 안 나오네. 역시 3,000원짜리 매운탕이라 그런지 아. 아. 아 이런 국이 진짜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막 과하지도 않아가지고 헤비하지도 않아가지고 계속 국물 먹게 되는 그게 진짜 뭔지 알죠? 아이씨.
도다리 새꼬시는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안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은 도다리 새꼬시 이런 느낌이에요. 탱글탱글하고요. 안에는 뼈가 들어있어요. 뼈째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계속 씹다 보면 고소한 향이 나고요. 정말 맛있어요. 아주 듬뿍 들어있네. 네. 몇 번 도전해봤는데 못 먹겠던데 누만유. 홍어, 술의 스트리밍 이런 취두부 이런 거 빼고는 못 먹는 음식은 없다고 봐야 돼. 걔네는 내 기준에 뭔가 괴식 같은 느낌이고. 배달로 먹는 매운탕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끓이지 마시고. 물 넣고 거기다 집에 된장 있으면 된장 한 큰술 넣으시고 고추장 반 큰술 넣으시면 국물이 엄청 살아나요. 예. 라이프야, 아웃라스트 지금 평이 어때? 존나 징그럽다는데? 사실 오픈 안 되진 않았나 했는데? 아, 아직 안 나왔어? 몇 시간 남았거든요?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오늘 아웃라스트 하면 조실까,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살아? 그 싸게 구매하는 꿀팁 있을걸? 그린 게이밍인가? 거기에서 사면은 더 싸지 않나? 지금 살 수도 없어요 지금. 아 그래? 나오고 나서 구매 가능한 거네. 아씨 존나 맛있네.
아. 코트야. 좀 하자. 몇 년 전에 했던 거로 가끔 미달친다. 와. 와, 집에서 이거 저 된장이나 고추장만 이렇게 좀 더 넣었을 뿐인데 존나 맛있네. 아,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얇혀 빼줘. 얘네 따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가 나중에 먹을게. 누구요? 얘네. 안 드실 거잖아요. 어, 아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코트야. 8만 원짜리 회는 역시 먼저가 3천 원짜리 매운탕에 급찬하는 상남자 디귿디귿. 랄프 생일.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다 못 먹냐면 맛없어서가 아니라 매운탕에다가 숟가락 한번 대면은 그 이후로 회를 먹을 수가 없어요. 회는 기본적으로 성질 자체가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차가운 거를 먹고 하다가 이 매운탕의 그 뜨거운 온기를 느끼면은 그 이후로 회가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운탕에 들어있는 양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세기 때문에 회를 먹어도 내가 전에 먹던 그 회랑 느낌이 다른 거죠.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엄청 잔인하고 무섭다던데요. 아웃라스트 이 트라이얼.